제이지 매직 언박싱 및 조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스를 개봉을 해주시면 유저 매뉴얼, 파워코드, 액세서리 봉투가 있습니다. 위에 포장 보호재를 빼시면 본체 그리고 그 외 부품들이 지금 보입니다. 이쪽 포장재 제거하시고요. Z축을 이루는 모터하고 프레임이 들어있습니다. 필라멘트 거치대입니다. 하드엔드 부품입니다. X축은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로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메인 본체입니다. 제트축 부품을 빼면은 상단 프레임과 좌우측 제트축 프레임 그리고 제트축 프레임 안에 제트축 리드 스크류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제거해 주시고 프린터 전면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편에 홀 두 개 있는 부분에 모터가 달려있는 제트축을 장착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나사는 M5 곱하기 40 사이즈 나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시켜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 편에 나사 홀 두 군데에 맞춰서 프레임 쪽 보시면 홀이 나와 있는 부분과 외부 홀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부 홀이 없는 부분이 안쪽으로 가게 방향을 잡아 주시고 나사를 체결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뒷면으로 봤을 때 프레임 뒤쪽에 모터 있는 방향으로 엔드 스탑 스위치가 들어가게 되는데 고정 부분은 측면에 있기 때문에 위치는 이쪽으로 잡아주시고 측면에 나사를 조이게 되면은 고정이 됩니다. 엑스축 프레임을 조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엑스축 프레임 조립되어 있는 상태가 그래서 타이밍 벨트를 상단에 얹혀서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나중에 결합을 하게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조립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측면에 있는 나사를 풀어서 공간을 만들어 두도록 합니다. 이 상태처럼 해놓으신 상태로 타이밍 벨트를 먼저 얹혀 주시고 X축 모터가 있는 방향에서 하드엔드 기구에 롤러를 끼워 주게 됩니다. 그리면 현재 같이 노즐이 아래들 방향으로 하게끔 조립이 되고 이 상태에서 뒤집으면 타이밍 벨트 한쪽 묶음을 하드엔드 홀에다 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 타이밍 벨트 끝부분도 당겨서 홀에 띄워주도록 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타이밍 벨트가 장력을 잃었기 때문에 고정까지 완료되면 아까 처음에 풀었던 부분을 최대한 당겨서 다시 고정시켜 줍니다. 그러면 실내와치 X축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측면 필라멘트가 투입되는 익스트루더 모터 있는 부분에 필라멘트 인식 센서를 장착하게 되고 해당 나사는 3x8 사이즈의 나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나사를 이용해 고정시켜주면은 X축은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는 메인과 Z축, X축의 조립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둘을 결합시켜줍니다. 위쪽에서 위에 프레임에 맞게 롤러를 안쪽에서 장착시켜주게 됩니다. 그 아까 나왔던 리드스크류, 리드스크류를 준비한 후 프린터, 아까 X축 익스트루더 옆에 리드스크류 너트로 끼워 넣습니다. 어느 정도 길이가 들어가면 X축을 살짝 내려 커플링에 리드스크류가 들어갈 수 있도록 끼워줍니다. 그 리드스크류가 들어간 커플링 위쪽에 나사를 조여 커플링을 고정시켜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 위쪽 상단 위쪽 마감 처리를 진행합니다. 프레임 위에 두신 후 스크류 5x25 사이즈 나사를 이용해서 위쪽에 프레임 테두리에 홀이 나 있는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끔 올려주시고 커버를 위에 올려서 마무리 짓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나사는 5x8 사이즈 나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고 양쪽 측면에 나사 홀을 이용해서 기구 조립 최종 마지막 내용 필라멘트 거치대를 측면 후면 나사에 결합을 시켜주게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 하셨으면 프린터의 하드웨어 조립은 끝났습니다. 하드웨어 조립이 완료되면 이제 케이블 배선을 해서 프린터 조립을 완료합니다. 묶여있는 케이블들을 풀어낸 후 케이블 보시면 해당 명칭들이 다 써 있습니다. 측면
케이블을 먼저 작업을 하면 짧은 쪽 케이블 Z 모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Z 축 모터 케이블로 Z 축 모터에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제트 스위치, Z축 엔드 스탑 스위치 케이블입니다. 전체 케이블 중에 X 모터, X축 모터는 이쪽 밑에 있습니다. 간혹 익스트루더 모터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X축 모터는 앞쪽을 바라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터, 익스트루더 모터입니다. 그리고 이 스위치, 필라멘트 인식 센서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핫엔드 케이블은 케이블과 테프론 튜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테프론 튜브는 익스트루더 휘팅에 끝까지 잘 밀어넣어서 삽입을 해줍니다. 그 핫엔드 케이블은 프린터 후면 공간으로 집어넣어 제품을 뒤집었을 때 메인보드 내에 남아있는 커넥터에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